다리 운동 진행할 거고요. 다리 운동은 이제 뭐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다리 운동에 하기 전에 이제 무릎이나 이제 허벅지를 좀 뜨겁게 달궈놓고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레그 익스텐션 동작을 하게 되면 뭐 다리를 좀 지치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뜨겁게 워밍업, 그러니까 무릎 관절에도 되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리 운동을 하기 전에 일단은 되게 가볍게, 이게 제가 무릎이 좀 운동을 많이 오래 했을 때 무릎이 너무 통증이 많아서 이제 좀 가볍게 해서 많이 풀어줘요. 그래서 한 발씩 해서 원레그로 해서 뭐 한 20개든 30개든 동작을 이제 좀 한 발로, 이제 무게는 거의 다 빼고 뺀 상태고요. 이 상태로 자 상체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 완전 붙여주고, 여기 보시면 무릎 관절하고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기계마다 여기 딱 맞춰주죠. 의자 위치와 엉덩이 완전 밀착시켜준 상태에서 하체 고정, 자 눌러서 패드는 발목하고 여기 발등 사이에 딱 얹혀주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한 발씩 할 때 자 수축 시켜주고, 내릴 때 천천히 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이 동작을 반복을 해서 최소한 한 20회 이상은 하게 되겠죠. 긴장 주시고 내리고. 이게 처음에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안 좋으니까 처음에 통증이 좀 있어요. 있다가 하다 보면 이제 뜨거워지고, 근육이 이제 인대나 이런 데서 이제 좀 힘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중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스쿼트하고 레그프레스하고 뭐 등등등 계속 진행을 해 나가죠. 자, 해서 올려주죠. 근데 한 발로 했을 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자극이 되게 잘 와요. 예, 나름. 중량은 꼭 무겁게 안 하더라도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원레그 익스텐션을 선호를 합니다. 자, 한번 동작 들어가 볼게요. 일단 위치 하시고 됐죠. 자, 고정을 한 상태에서, 너무 뒤로 안 갔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충분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시고, 그때 지금까지 긴장해 준 상태에서, 하나, 둘, 쭉 올려볼게요. 하나, 둘, 쭉 올려볼게요. 의자 조금만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그렇지. 하나, 둘, 잡고, 힘 주고, 자, 천천히,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체 깊게, 길게 파지려면 동작이 커져야 되겠죠. 동작 커지고 쭉 올려주시고. 다시. 그렇죠. 다시. 천천히 동작. 하나, 둘, 셋, 넷. 올리고 힘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더 할게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넷, 둘, 셋, 자, 정지. 그만, 됐습니다. 반대발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엉덩이 완전 밀착. 하나, 둘, 쭉 잡아주고, 셋, 셋, 둘, 자, 다시, 하나, 쭉쭉 올리세요. 둘, 셋, 조금 천천히, 느슨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다섯 개, 하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그만, 됐습니다. 나오셔서 옆에서 런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런지 하시고 오세요.
그렇죠. 눌러볼게요. 스톱. 손 앞으로. 손 앞으로. 앞으로. 자, 뒷발 뒤로 좀 더 빠질게요. 빠져서 앞으로 눌러주세요. 하나, 그렇지. 하나, 둘, 다시, 셋, 그렇지. 자, 넷. 체중 앞으로 실어서 다시 손 머리 들어볼게요. 손 머리 위로, 머리 위로, 머리 위로. 만세. 자, 들어서 스톱. 그러니까 무게중심, 자, 앞으로 쏠리게 하시고, 상체 들어주세요. 상체 들어서, 자, 자, 눌러주고, 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렇지. 하나, 둘, 팔 약간 휘저었듯이 내렸다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둘, 하나, 둘, 정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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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왼발 앞으로 가세요. 쭉 가서, 스톱. 손 앞으로 머리 위로 살펴서, 체중 앞으로 실어서 눌러서, 하나, 다시, 둘, 셋, 넷, 손 눌러서, 다섯. 여섯. 무게중심 이동을 할게요. 앞으로 눌러주고, 들어주고, 홉, 여덟, 자, 아홉, 하나, 둘, 정지. 여기서 눌러주기 짧게 다섯 개, 콕, 하나, 둘, 셋, 왼쪽으로 눌러, 엉덩이까지, 하나, 둘, 오케이. 그만. 됐습니다. 똑같은 익스텐션 동작인데, 그 앉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금 뭐 이재 코치님이 설명하신 대로 똑같이 앉아 주시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아까 하셨던 기본적인 방법에서 좀 지금 끝자락까지 먹일 수 있는 좀 힘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그냥 양쪽을 같이 익스텐션해서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약간 리듬으로 갈 건데, 그렇죠? 하나, 둘, 한 번만 더, 셋, 오케이. 여기서 스톱. 하신 상태에서 허벅지만 지면서 뛴다는 느낌으로 다섯 번만 밀어 올려볼게요.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템포로 이게 하나예요. 자, 다섯 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아니요, 완전히 끝까지 내려갔다가 둘, 한 번 더, 셋, 스톱.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내렸다가 하나, 올라오고. 그렇죠. 다시 둘, 하나 더, 셋. 상체 살짝 앞으로 숙일게요. 셋,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올라와서 스톱. 위로, 하나, 둘, 셋, 넷, 스톱. 자, 이 상태에서 보면 발끝 방향을 안쪽으로 해서 내측이랑 외측이랑 바깥쪽으로 해서 안쪽을 주는 방법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로 그거를 안 하고요. 올리신 상태에서 와이퍼 동작이라고 해서 발끝만 바깥쪽으로 한번 벌렸다가 모아주시고 다시 내리셨다가 다시 다섯 번만 해볼게요. 하나, 올라서 스톱. 바깥쪽으로 발끝만 다시 안쪽으로 모아주시고 다시 내리고 다시 둘, 바깥쪽, 안쪽, 그렇죠, 내리시고 다시 셋, 하나, 한 번만 더, 둘, 올라와서 바깥쪽, 안쪽. 오케이,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했던 것처럼 안쪽 바깥쪽 들어간 느낌 나세요? 네. 그래서 내려오셔서 스트레칭은 한쪽 다리를 뒤로 올려놓으시고요. 네. 자, 앞을 보신 상태에서 자 뒤에 있는 무릎을 밑으로 쭉 늘려주시기. 방금 전에 썼던 장요까지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한 8초에서 10초간 해서 지금 동작을 한 3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좀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원레그로 가볍게 몸을 풀고 런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고 가정하에 중량을 늘려서 네. 양 다리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더, 네. 아니 조금 더, 네. 됐습니다. 다리 안으로 넣어서 두 다리 동시에 자, 엉덩이 눌러주시고 자, 상체 약간 잡아서 자 하나 둘 힘차게 올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자, 넷, 최대한 발등 이렇게 세워서 위로 쭉 올려주세요. 그렇지. 여섯, 하나, 둘, 여섯. 올릴 땐 조금 힘차게. 또, 둘, 셋, 넷, 여덟, 아홉, 하나, 둘, 열. 자, 조금 더 할게요. 하나, 둘, 힘차게. 하나,
하나, 둘, 엉덩이 누르세요. 둘, 그렇지. 둘, 힘차게. 셋. 하나, 둘, 발등 세워서. 넷. 마지막, 정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무게. 위에서 세 개 넣을게요. 위에서 세 개. 하나 더. 그렇죠. 자, 다시. 바로, 원레그 동작. 오른발만. 하나, 둘, 둘. 조금 빨리 할게요. 둘, 셋. 힘차게. 그렇지. 넷. 둘, 다섯. 여섯. 자, 일곱. 빵빵 치세요. 여덟. 자, 아홉. 하나, 둘. 오케이. 그만. 다시. 하나, 하나, 둘. 힘차게.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빵빵. 넷. 하나, 둘. 힘차게. 다섯. 여섯. 더 올려, 더 올려. 일곱, 둘, 엉덩이 누르고 더 올려야지, 발을.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오케이, 그만. 자. 배끝을 네. 심하게 당기다 보면 이제, 이제 정강이 쪽에 피로도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는 네. 아니고, 살짝 들어주고 해줘야지 다리에 더 긴장감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너무 힘이 풀려서 발이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올리는 느낌보다는 살짝 들어줘서 쳐주게 되면 더 긴장감이 더 많이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예. 예. 무리하게 올리진 않습니다. 네. 네. 발은? 가끔 보면 이제 네. 내리면서 엉덩이를 뗄 정도로 해서 신전을 크게 주고 그걸 다시 회귀하면서 아 그렇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반동이잖아요. 치팅이잖아요. 네. 치팅 그 동작을 일부를 뺀 거고 무게가 정말 너무 무거워서 어쩔 수 없이 들릴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중량으로는 충분히 이제 자기 힘으로만 딱 이제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립시킨 상태에서 집중한다고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속임수 동작이죠. 중량을 올릴 때는 이제 반동과 치팅이 동작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까지 꼭 올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